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박성민의 이슈펀치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이 71회 이런 한 번째 순서입니다. 박성민의 이슈펀치. 박성민의 이슈펀치.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다소 전망은 틀려도 항상 국민의 눈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무엇이 굽었고 무엇이 펴져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박성민의 이슈펀치입니다. 오늘이 71회. 여전히 우리는 이념과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저희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중립은 가운데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국민이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을 놓치지 않았음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박성민의 이슈 펀치는 그러한 자세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저희 방송에 얼굴마담 역할하고 또 저희 방송에 꽃미남 역할하고 있는 세 명대 이상희 교수님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비주얼 담당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세련되게 설명을 했는데 괜찮죠? 잘생겼던 사람이 잘생겼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죠? 예. 옷도 깨끗하게 멋지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뭐 일주일 동안에 사실 그랬던 말들도 네. 많았고 정치권도 복잡한데 오늘 우리가 주제는 조금 한 주제만 잡았는데 조금 얘기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가장 뜨는 인물, 좋게 뜨면은 제가 막 박수를 쳐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어제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입니다. 그죠? 네. 어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갔어요. 네. 저는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또 광주 시민들도 과거에는 물통을 던졌는데 어제는 박수를 보내는 이런 모습은 확실히 통합당한테도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일단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행보 자체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도 환영을 했는 것이고 또 언론들도 그만큼 조명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물론 뭐 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식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의 워딩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도 향후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흔히 정치를 이야기할 때 샤덴프로이드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호남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이 광주 호남 지역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말과 민주당의 얘기, 즉 뭐냐 그러면은 광주 5.18 민주화에 대한 왜곡 처벌법을 만든다든가 헌법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상당히 빅 플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제 그냥 기념사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레트로이었다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당연히 통합당과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것이 진영간 논리를 떠나서 왜곡 처벌법 그리고 헌법 전문에 넣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화적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제화 시킨다든가 법을 통해서 형사처벌 우선주의로 간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통합당 내에 상당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또 다른 진영 논리에 의해서 광주 5.18 민주화 사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는 진영, 즉 수구 보수 진영으로 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드라이하고 근주한 정치적 계산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통합당을 다시 또 수구 보수로 돌려세우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이 앞으로 입법 과정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도 있겠네요.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적시하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평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워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상희 교수는 또 그것이 결국은 진영간 논리로 가서 통합당을 수구보수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건 우려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통합당은 언제까지 광주에 묶여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박근혜에 묶여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세월호에 묶여 있을 겁니까? 통합당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틀을 깨는 깨야 됩니다. 저는 조영 원내대표를 깨기를 바랍니다. 광주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구항쟁, 그 대구의 문제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반민주 해방운동의 또는 독립운동의 자랑입니다. 한국의 것이죠. 그걸 지역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21대 국회에서의 통합당은 일제 문제,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폄훼하는 사람들 얼마나 봤습니까? 그들이 통합당 당원들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를 봐야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뭐 친일 문제. 언제까지 친일 그 프레임에서 그냥 자유롭지 않을 겁니까? 뭐 등등과 관련해서 조영 원내대표의 통합당은 완전히 새로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민주당을 뛰어넘는 대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어제 그 첫 단추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박수 보내는 거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광주 망월동 묘지를 갔었습니다만 갈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희가 학교 대학에 입학할 때 그때 비슷한 동료 친구들이 총 들고 그걸 지키겠다고 도청해서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민국의 해병대들에게 공수부대들에게 공수부대죠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걸 생각하고, 또 그 묘지 오른쪽에 가면 무명 열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누가 발표했느냐? 총 쏜 사람이 없어요. 총 쏜 사람이. 헬기 사격했느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 사람도 있는데. 우리 역사는 지금도. 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현대사, 근대사 역사를 왜곡한다고 우리가 수없이 국민적인 저항으로 비판합니다. 일본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역사 왜곡. 그러나 우리는요. 일본 못지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의 근대 정치사, 현대 정치사를 왜곡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좀 새끼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는 또 다음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깨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통합당이 정말로 대한야당이 되기를 바라고, 어제 광주에서 본 조영 원내대표의 첫 인상은 괜찮다. 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정신으로 말씀드린 큰 벽을 뛰어넘어서 대한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분인데, 얼마 전에 왜 양정숙 당선이 뭐 지금 부동산 문제. 부동산 네. 문제하고 또 그 정수장학회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제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제명이 되는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그 더불어 시민당을 상대로 해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요. 네.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거는 법률가들의 한계죠. 제명은 당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법률가들 툭하면 소송해요.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뭐 올바른 것처럼. 정치는 법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풍요합니다. 앞으로 결론 보겠습니다만, 이런 발생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결론대로 나는 겁니다. 정당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를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그리고 왜 사퇴 안 합니까? 아직도? 검찰 수사가 들어왔으니까요. 검찰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패스트트랙 사건과 같이 시간 끌지 마십시오. 그 사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뭉개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 지금 여권 끄니까 빨리 할 겁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박선명의 20펀치는 매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정숙 당선인이 아니고 또 이분보다 더합니다. 또 이분은 윤비향 당선인. 네. 더불어시민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이제는. 네. 7번입니다. 그죠? 네. 지금 화면에. 7번. 윤미향. 상위 번호죠. 네. 사퇴해야 하는 이유.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윤미향 당선인. 반드시 사퇴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로 잡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만 잡았습니다. 나머지 찢을 금방은 다 뺐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사퇴해야 할 이유 세 가지. 이분이 좋아서 이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왜 사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신도 공감할 수 있는, 여당도 공감할 수 있는, 청와대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 스태프팀하고 또 우리 이성 교수하고 논의를 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의하시면 사퇴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십시오. 마음대로 하시고. 저희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제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도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또 나올 겁니다. 나오는 뉴스 받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과 일제강점기 그 아픈 역사를 치유하겠다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수준이 이 정도였는가?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이름의 시민운동의 한 현실인가? 정말 저는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교수보다 더 통탄스럽습니다. 조국 교수는 가족의 문제입니다만 이 사람은 피해자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해왔다. 정말 눈물이 아플 거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더 아팠어요.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넘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앞에 가서 손을 잡아주지 못할 망정. 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들어갔습니다. 수사 나오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팩트가 있으면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의 20펀치는 특정인을 미워한다든지 폄훼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은 위안부와 할머니들이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교수님, 네. 윤미향 당선인이 이 피해자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 안성 쉼터가 좋다. 그래서 네. 후보지 세 개를 좀 이제 찾았어요. 네. 강화도, 인천의 강화도, 강화도. 네.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의 일중면 거 하나, 네. 금강면 거 하나에 세고대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쉼터를 택했는데 돈이 일중 정도 들어왔는데 마포에서는 사기 어려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겁니다. 네. 세 개를 샀는데. 저곳이 서울에서 가장 멀고 또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네. 왜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상황이 급했다. 첫째, 상황이 급했다. 이 상황이 급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 기부금을 10억 원 지정 기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사랑의 열매. 사랑의 복지 공동 비금 모금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를 말을 역설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결국 사랑의 일매 측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측에서 돈을 줬으니까 빨리 집을 구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급해서 찾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적합해서 안성을 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런데 이 말도 사실상 일리가 안 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사랑의 공동 비금, 사랑의 일매 측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어느 쪽도 여기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 빨리 쉼터를 구해라든가 빨리 10억 기부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든가 이런 어떤 사실이 없단 말이죠. 네. 2013년에 아마 구입했는 걸로 나타나죠. 그런데 교수님, 맞습니다. 2013년에 네. 구입을 했는데 2012년에 명성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 1년 전에 5개월 마포의 전에 쉼터를 네. 마련했습니다. 네, 14억을 기부, 14억을 통해서 마포에 그 있는 15억 했죠. 예, 15억 정도 네. 쉼터가 있는데 급하다고요? 그래서 5개월 지나가지고 바로 또 그걸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급해서 그랬다. 그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네. 또 2013년도에 구매를 했지만 사업은 2017년까지 하기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할머니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쉽게 좋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위기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안성을 택했다. 이런 얘기. 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명이 뭐냐 그러면 10억 원으로 마포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10억 원을 현대중공업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네. 시세를 모르고 10억 원을 준 것 같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전에 그 명성교회에서 준 쉼터가 그 얘기는 아예 나타나진 않았죠. 그 입으로 나온 거죠. 그렇지. 취재하다가. 그 당시 며칠 전에 정 의원이 이야기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명성교회가 기부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0억 원 기부를 했긴 했는데, 마포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지방을 알아봤다. 이런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네. 집을 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방에 가서는 더 싼 곳도 있는데 왜 하필 이길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네. 여기서 보니까 2013년도에 당시에 마포구 승상동 일대에 다가구나 단독주택,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찾아보니까 26건 중에 20건이 10억 원 이하에 판매되는 집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살 수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으로 갔다. 갔습니다. 이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냐. 그리고 안성에서도 일중면에는 평당 73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금광면, 이번에 이거 할머니들이 쉼터 있는 곳에서는 평당 309만 원. 이거 몇 배입니까? 그 4배 이상 정도 4배 비싼. 네. 4배 이상 비싼 지역을 갖고 서울수도 거리도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마포에 가면은 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제일 멀어요. 2시간 걸린답니다. 2시간 걸리죠. 여기까지는. 네. 다른 안성 일중면은 1시간 반이면 되는데 여기를 골랐다. 그리고 또 당시에 현대중공으로부터 10억을 받을 때 이미 마포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네. 시시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마포에 쉼터가 있었으면 현대중공업에서 안 주겠죠, 당연히. 있는데 뭐 하는 그걸 숨겼다는 얘기밖에 되겠습니까?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만 보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치유한다고 돈을 모금을 하고 정부로부터 돈도 받고 했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할머니들의 아픔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국민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마포의 명성교회에서 그 과거에 있던 그 집권 집터가 허물어지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딱 해서 10억 원 정도, 15억이네요. 15억을 들어서 쉼터를 마련해 줬습니다. 쓰시라고. 있는데 그걸 쉬시하고 쉼터를 만든다고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받아서 모금회를 통해 받아가지고 간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화면에 있는 저기가. 저기를 갔습니다. 서울서 마포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값도 제일 비쌉니다. 저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또 소개해 준 사람이 안성신문에 이규민 대표라고 합니다. 이분 처음 알았습니다. 이규민 대표인데 이 이규민 대표가 안성신문의 대표인데 이번에 안성시의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안성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인이에요. 이번 두 번째 돼서 첫 번째는 산전연지가 떨어지고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이규민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왜 사람 연결해 줄까요? 보니까 이 사람이 안성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그러네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윤 당선인의 남편 김보 씨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볼 대목인데, 아무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소개를 해 줬는데, 이 사람이 이규민 당선인도 2017년에 그 김대동 씨 초청 강연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불러가지고 1,500만 원을 줬다 그래요? 강의료죠. 네. 강연료로.
강연도 1500만 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건 뭐, 명백하게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강의다 그러면은, 김제동 씨가 뭐, 2000만 원 받았고, 30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안부에 관련된. 위안부 할머니들. 네, 할머니들 관련된. 그런 그렇죠. 소녀상을 클립한다고 모금한 돈이 모금한 돈이죠. 그 돈을 강의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 15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부에서도 상당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판이 있었죠. 왜 소녀상 건립하는데 김제동 씨가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네. 또 그 돈을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반대 의견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제동 씨에게 줄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또 기부를 했다. 네, 기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건립비하고 거기서 플러스 500만 원 더 해서 1500만 원 김제동 씨한테 줬다는 거죠. 이게 과연 상식적인 선인가? 이게 과연 정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고 소녀상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과 애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의 행동이냐? 이 부분이죠. 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소녀상이 놓았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시내를 가다 보면 소녀상 몇 군데가 보이죠. 저 소녀상도 있고 또 일본 대사관 앞에도 있고 있는데 소녀상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들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그 눈물들을 보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일제 앞에 저렇게 무력했던 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정말 저를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그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 상을 건립하겠다고 돈을 받았던 사람이 저 돈으로 김제동 씨한테 1500만 원 그것도 무슨 강의 제목도 뭐라고요? 안성 역사 특강 1500만 원. 아니 김제동 씨가 무슨 역사적인 전문성을 있다고 역사 특강을 하는 겁니까? 뻔하죠. 이런 사람들 생각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김제동 하면은 뭐 공천의 유대다고 판단했겠죠, 그죠? 친노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시에 아니다, 당시 안성에서 그 소녀상 관련해서 활동하신 시민 운동가들이 결국 이기면 당선자를 향해서 안성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유리한 여론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합니다. 정치꾼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그러나 이 김규민 당선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신문에 넣는 걸 정리를 해서 했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1500만 원이 아니다. 150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성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험이 아니고 누군가가 줬다 아니면 내가 돈 썼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게 앞으로 막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사가 이런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의 자금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수사를 통해서 저는 나타내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예요. 그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또 하나의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안성 세 곳을 다녀봤는데 네. 예? 훨씬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안성 쉼터보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도 아닌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보니까 정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바뀐 강원도 안성시 일중면 뭐 이 관련 지역에 2013년도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 이 거래가 한 300건 있었다. 네. 한 300건 있었는데 7억이 넘는 건 두 건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가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시세보다. 그 7억이 넘는 것도 지금 안성쉼터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부지가 3배 정도 많다거나 인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3배나 크다거나 또 아니면 일주면에 있는 것은 대지가 3배 정도 크고 강화되어 있는 것은 바닷가 인근에 아주 위치 좋은 곳이고 이런 쪽에 7억 이상 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평균 시세보다 훨씬 높은 3석 더 많은 이런 거다 말이죠. 이게 여기 핵심인 겁니다. 야, 그 대목입니다. 네. 지금 그 방금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금강면에 있는 이 지금 이 쉼터 앞서 화면에 나왔던 그 쉼터가 2013년에 7억 5천만 원을 주고 이 쉼터를 사들였습니다. 7억 5천만 원. 그런데 그때 7억 5천만 원 값이 안 나왔다 그럽니다. 옆에 부동산 업체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7억 5천만 원이냐고. 해당 건물의 가격은 당시 3억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말만 보면 누군가의 집을 비싸게 사준 거죠.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을 7만 원, 7억에 산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빼돌릴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3억 원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도 비슷한 경우에 주변이
최소 1억에서 많게는 4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7억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왜요? 좀 보이지 않습니까? 좀 냉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도 팔았습니다. 그걸 얼마에 팔았느냐? 7억 5천만 원에 샀지 않습니까? 판 거는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주변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는 7억 5천만 원 주고 샀다가 3년 만에, 한 3, 4년 만에 4억 원에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성금과 지원금을 손해를 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여기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의연의 설명은 그물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물 가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은 안 올랐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정의연대의 활동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고요? 이런 데에는 건물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값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몰랐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고. 그럼 그 당시에는 건물 가치가 엄청 높아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다는 겁니까? 자, 아무튼 자, 요 의혹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의 상식에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뭐 왜냐 그러면 말씀 중에 이제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 이상을 주고 고가 매입한 부분들을 지금 4억 원 손절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뭐 전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 공동 화장터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졌다. 화장터가 들었다고? 네, 화장터가 들었다. 이런데,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것도 뭐 언론들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화장터가 들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손절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금 이 손절매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치전 기탁금을 받아서 그것을 운용을 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절매했다 해서 여기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손절매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문제는 시세보다 3, 4억 더 많이 산 이 부분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시세보다 더 많이 잤느냐. 우리 그 지금 박사모 앵커께서 이야기했었다시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양쪽 파는 자와 사는 쪽 간에 암묵적인 합의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3, 4억 원 이상이 횡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 소개해 준 사람도 네. 김규민 대표라고 하니까. 그렇죠. 하니까.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 부분, 김규민 당선자는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당선자한테 언론이 취재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파는 사람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정리연 쪽인가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 그러면은 원래 9억 원에 팔려고 그랬다. 9억 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원도 잘 깎았고 그게 토목 사업도 했고 그래서 집가가 그 건물값이 높았다 이런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건축비는 소위 말하자면 분당 판교의 운중동 고급 주택가가 지금 현재 지어도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조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목 건축비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200평 남짓 한다 그러면은 한 2, 3천이면 충분히 토지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백하게 해서 이게 만약에 지정 기탁금을 3, 4억 정도 횡령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자, 이 대목은 지금 이런 의혹이 제대로 지금 감이 잡힙니다만 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예, 김규민 당선인이 이 문제를 해명을 해서 어떻게 됐고 그리고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역을 공개하면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렇죠. 얼마 샀는지 그죠? 다음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굳이 이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지금 윤미영 당선인이죠. 그동안의 해명에 대해서 별로 지금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님. 네. 지금 이 정대협원 이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의연 앞에 단체 같은 단체가 넘어오면서 그렇죠? 네. 이전 이름이죠. 이전 이름이죠. 여기가 이제 이 쉼터 안성에 있는 그 쉼터를 매입을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모금회에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평가를 했는데 2015년 말 정대협의 안성 쉼터 회계 평가서에서 보니까 회계 평가가 F 학점인데 어떠래요? 낙제점이죠. F 학교로 치면. 그렇죠. F 학점이 이유가 뭐냐면은 왜 F 학점이냐면은 이 건물 매입비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인테리어비 1억 원 운영비 3천만 원을 더 쓰고도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소명 아니 모금회에서 돈 7억 이상을 돈을 받았는데도 바로 그 모금회에서 소명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모금회 쪽에서도 이 애팍진 받는 거는 참 이거는 보기 드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얘기가 섞이지 않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글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회라고 이제 속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인 회계 절차가 회계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뭐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네 친목계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회계 단단히까지도 따지는 게 요즘 풍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 장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민단체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뭐 지정기탁금 이런 부분들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고 보조비라든가 또 일반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사랑의 공동기금 모금회인데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계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도덕적이 아니라 사실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돈이 1억 3천만 원 썼는데 여기 증빙선료로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증빙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공익법인 담당자들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래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회계상부를 정리해야 되고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마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상당 부분 이상하다고 판단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공동모금회 관계자 얘기도 2015년 7월에 정대협 측에 제출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두 달 뒤인 9월에 2015년 9월이 되겠죠. 네. 안성 심퇴에 대해서 현장 실사에 불었습니다. 실사 점수에 따라서 그의 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에는 아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뒤에는 그냥 우리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팔겠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했다 그러는데. 참. 이 동네 친목기보다 못한 어떻게 이런 어떤 시민단체입니까? 저도 그것도 시민운동을 네.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저 상식으로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돈 1억, 2억도 아니고요. 7억, 10억 이렇게 받으면서도 관련되어 있는 회계평가를 이렇게 한다. 내지도 않는다. 오만입니까? 무시입니까? 아니면 뒤가 굴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보다도 회계가 깨끗해야 할 곳 아닙니까? 어디보다도 깨끗한 회계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모금의 회계 결과 F학점 맞다 낙제점이죠. 아예 내지를 않았다. 충격적입니다. 그죠?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는 모르고 수요 집회 때 정의연에서 오면 박수를 보내고 저 할머니들의 후배들이 손녀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구나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화가 날 정도입니다. 막 이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이 정의연 앞에 이제 정대협입니다. 정대협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줄여서 정대협 기니까 우리가 정의연 정대협 이렇게 부르는데 정의연 이전 단체가 정대협입니다. 이 정대협에서도 지난 5년간에 2억 6천만 원 정도가 돈이 없었다 그래요 회계에서. 자, 뭐냐면은, 이 정의기억연대의 지금 이사장은 이제 윤미영 당선인인데,
그 전신인 정대협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2억 6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공시해서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15년 들어온 돈, 회계가 이월된 돈, 그 해에 지원받은 돈 합하면은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회계를 하겠죠. 그러면 또 얼마가 더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됐고 이거 다 하는데 2015년에는 3천만 원, 2016년에는 7천만 원, 2017년에는 1억 3천만 원, 지난해에는 2,300만 원 등등 해서 5년 동안에 2억 6천만 원 돈이 빠져버렸어요. 없어져. 그거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갔습니까? 각종의 세금 혜택을 받고요. 국민들의 모험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왜?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단체니까. 이 단체에서 5년 동안에 2억 6천만 원에 청발을 해버렸다? 지금 자막에 나오죠. 정의기억연대. 이걸 정의연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정대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대협에서 2억 6천만 원을 5년 동안 청발했다고 얘기하면은 이 시민단체가 국민들로부터 무슨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해명이 뭐냐면은 실무적으로 공시기재를 했다. 공시기재를 실수했다. 아니 5년 동안 실수합니까? 실수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 회계 회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초딩들 데려왔습니까? 5년 동안 실수를 했다고요? 국민들의 수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해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는 옹호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았으면 바로 사과하고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한일 간의 첨예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살아가실 날이 많지 않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치유를 하고 상치를 하고 함께 그들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정의로운 단체 아닙니까? 거기서 5년 동안이나 해결을 뭐라고요? 공시를 기재한 건 실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믿어야 됩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단체에서는 횡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횡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사실이면 공익, 공익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공익법인이면 지정기부금도 있을 거고 일반 기부금도 있을 거고 국가보조금도 있죠. 여기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될 절차고 의무입니다. 이걸 이제 간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분들은 굉장히 뭔가 오만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주머니 돈 삼진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실무상의 기재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공익법인이고 더군다나 이 정의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단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한일 간 첨예한 위안부 협상에 있어서 정의의 역할은 상당히 지대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공금을 횡령하다시피 하는 그런 의혹을 보이는 거. 이걸 시민단체의 활동이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민단체의 굉장한 장사꾼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저는 시민운동을 해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했다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데 5년 동안에 똑같은 이거를 실수라고요.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돌 던집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윤비앙 당선이 아파트 이 낙찰 자금도 도대체 윤비영 당선이 혹시 이거 잘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박사님 모르십니까? 저 모릅니다. 네. 저도 이 사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2년 3월 달에 경매 아파트를 현찰로 구입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경매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살던 아파트 팔아서.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2013년 1월이고요. 아파트를 경매로 산 거는 2012년 3월 19일입니다. 말이 됩니까? 경매를 받은 것은 2012년 3월, 경매 받은 것은 팔고 그 돈으로 샀다는 그 판 것은 10개월 뒤에 2013년 1월 달에 팔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방송에서는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도 다 갖고 있고요.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았던 겁니다.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증거가 나오니까 이거 아니네. 그 했던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남은 금액을 정기적금 있는 것을 해제를 했고요. 가족들한테 돈을 빌렸고요. 기존에 개인예금 등을 해서 충당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자질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가 지문에 나올 걸 100% 안다고 그러면 준비를 해줘가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더더욱 이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그냥 밥 먹고 그냥 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자세로 앞으로 4년 동안에 국정을 할 겁니까? 아, 저기 시간이 좀 다 지나서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뭐 별로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거짓말 합니까? 아니, 자기 집 샀는 걸 기억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집을 수천 채 갖고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뭐 한두 채 모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경매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랐다고 부부 방송 수입이, 안에 거짓말 했다가 부부 수입이 따져보니까 뭐 5천만 원도 채 넘게 그러니까요. 수입인데 들통이 나니까 이 뭐 억단위 돈이 그렇다. 움직이면서 네. 이게 뭐 국민의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정말로 좀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추출했습니까? 어떻게 또 하나 있습니다. 딸 유학 또 앞서 이 두 분이 뭐 돈 부부가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정말 그런 박수를 보냅니다. 딸도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돈으로 보내는가 중요한 거죠. 왜?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설 땅이 없습니다. 딸을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니, 시민운동 한다고 딸 유학 못 보냅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냐?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해명했습니다. 딸이 지금 UCLA에서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한다 그래요. UCLA 사립대학이 사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년에 1억 원 정도가 드는데 윤당선이는 1억 원 정도 내기는 어렵죠. 그죠? 학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학교 돈만 내면 되는 건 아니니까 먹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1억 원 정도 돈 어떻게 내냐 하니까 당초에 윤당선인 얘기는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갔다. 전액 장학금을 했다. 전액 장학금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액 장학금을 얼마 주길래? 그러면 장학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그 뒤에 한 얘기가 남편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배상금으로 비용을 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너무 호되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자 윤미향 당선인님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아들 딸 문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한 얘기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니까 남편 배상금을 비용을 냈다고 둘 때는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운동의 운동가로도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격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방송을 보고 듣는 국민들이 시청자와 애청자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유미영 당선인 얘기입니다. 저는 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차질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년에 돈이 얼마가 들면 1년에 1억은 듭니다. 5천만 원 장학금이고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된다. 해명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근데 뒤에 남편의
보상금, 아파트는 가족을 통한 필링금.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UCLA에서 얼마나 자학을 받았는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철저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것을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박성민의 이슈 퍼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좀 기자가 많으면 미국에 한번 보내고 UCLA에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만 우리 그 사장님이 보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아무튼 저희들 못 가더라도 다른 기자들이 찾아오는 거 체크를 해서 저희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교수님, 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재빠른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민주당에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지극히 예민합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개입된 사안이고 그렇죠. 네. 여기에 한일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당내의 어떤 역학구도라든가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첫 번째 좋아하는 세력이 일본 우익 세력입니다. 그렇죠. 일본 우익 세력. 저 한국 봐라. 저 모양이야. 저 모양.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전통적인 이 현안 이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명분과 정당성과 실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당에 대한 정치적 실리가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빨리 형사사건으로 전환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끝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걸 정말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은 집권 후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죠. 자,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친일입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해왔던 시민단체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민주당이 안고 간다? 뭐 친일 매국 세력의 뭐 집단적 공세다? 이런 프레임 전환은 즉시 민주당은 랜덱에 빠집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때 조국 문제가 나왔을 때, 조국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충격적으로 봤죠. 그때도 저희들의 시각은 정확했습니다. 그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정확했습니다.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이. 바로 사퇴하라고. 자, 윤미향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윤미향 문제. 민주당에서 이것을 뭉개는 순간에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워낙 통합당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소 우습게 볼 수는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윤미향 당선이 본인 해명해야 된다. 친일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건 아닌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해명해라. 또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그냥 이제 윤미향을 손절매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침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당선인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당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앞으로는 아마 제명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뭐죠? 윤미향 당선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당과 상의 중이다. 그러면 아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진작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처음에 무슨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온정주의를 넣은다든지 조국처럼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결국은 프레임을 짠다든지 하는 순간에 진짜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을 얻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맞는 역풍은요.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안 하실 겁니까? 180석 얻었다고 눈에 아무것도 시야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이게 친일 프레임이라고요? 지금 박성민도 윤미향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친일파라 보이십니까? 국민을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통합당에서 그렇게 봐서 망한 거 민주당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뉴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내일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두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나마 이낙연 당선인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상의한다. 어떤 결론은 직책이 보였습니다. 당은 당이고 검찰 수사는 지금
서울 서부지검이 직접 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윤석열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또 이거 패스트텔처럼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0개월, 1년 가면은 그냥 안 둡니다. 얘들. 하긴 제대로 뭐 방송을 하니까 그냥 안 두건들 뭐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결론 되겠습니다. 민주당 윤미영 당선인이 즉각 사퇴해야 할 세 가지 이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수님 네. 첫 번째 이유 한번 짚어주십시오. 첫 번째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일 관계의 이 중차대한 위안부 문제 이 부분에서 일본에게 헤게모니를 뺏길 수가 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 역습에 대한 필미를 줄 수 없다. 네. 바로 그 대목이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의적 우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두했고 이것을 몰아갔던 시민단체가 가장 추측된 시민단체가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일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협상에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대목은 다음 주에도 아마 저희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일본에서 나오는 신문을 가지고 제가 봐서 일본의 보도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라든지 또는 극우 신문인 그 산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번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하나요. 윤미향 당선자는요. 대한민국 민주사회 NGO 활동이 이 부분에서 끊기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네. 윤미향과 정의연을 구별시켜서 정의연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부패한 제도와 부패한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그렇죠. 그 시민단체가 도덕적 문제로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은 대한민국 앞으로의 민주사회의 NGO 활동은 자립하실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물러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미향의 문제지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정의연이라든지 정대협의 성과까지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은 무장에서 상주투수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활동했던 동지들, 그 선배들, 앞으로 후배들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네. 그런 측면에서도 사퇴라는 얘기죠. 그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집권 후반기가 위태롭죠. 아, 그런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친일 프레임에 있어서 여기서 온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아마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자, 저희들이 요 세 가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당장 윤미영 당선인이 사퇴해야 할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일본의 역사 왜곡 역습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없다. 하나. 두 번째는 윤미향과 정의연을 구별시켜서 정의연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개선토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윤 당선인 본인이 빨리 사퇴하라.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국정개혁이 본격화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여론이 떠나고 있다. 떠나고 있다. 자칫하면은 한 방에 국할 수 있다. 빨리 사퇴하시라. 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박상민 이슈 펀치는 아마 이 주제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보도 태도와 같이 제도 연구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